Portrait mode with Hot Cross Bazaar. We have 10 minutes to draw a portrait of each other while we answer questions. Wow. Here we go! Here we go!공개를 해보고 싶네요. 또 있나요? 쟤는? 악기 하니까 전 옛날에 플룻 불렀었어요. 중학생 때라 기억이 잘 안 나요. 놀라는 것 같아 지금은. 저도 플룻 배웠었어요. 진짜? 언니 아직 같이 한번 불러야겠네. 호흡곤란하잖아요. 네,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어렸을 때 예중을 준비했었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그 수채화. 우와. 성격 수채화를 잘 그려요. 진짜? 뭐가 그림 잘 그리는구나? 재능이 많은 그룹이야. 아, 나 무서워. 그러니. 야, 내가 왜 무서워? 아니, 잘못 그렸어요. 나 진짜 대충 그려보고 있어. 다시 그립니다. 나 순정만한 스타로 그려줄게요, 지금. 밴드 앨범 중에서 팬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곡은 무엇인가요? 댄스 오브 마이 언니야. 나는 와우. 처음에 사실 이 와우라는 곡은 데모를 받고 저희가 엥? 이게 우리한테 어울릴까 했는데 녹음하고 나니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찰떡이에요. 네, 나는 처음에 가이드 들었을 때 저는 그걸 듣자마자 이거 꼭 사야 된다. 제발 이거 꼭 구매해주세요 이랬는데 저는 댄스 오브 마이 언니 최애곡이 된 이유가 가사가 약간 자존감을 높여주는 노래라고 해야 되나? 누가 뭐래도 나는 상관없어. 난 춤출 거야. 난 내가 좋아. 난 그냥 춤출 거야. 이런 가수여서. 그럼 한번 한 소절 불러볼까요? I just wanna dance, dance, dance on my own, on my own. I just wanna dance, dance, dance on my own. 근데 양머리 없는 머리 이건 어려운 거 알죠?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기 쉽게 다들 앞머리 짧다. 머리부터 올라갔다. 대중은 귀가 귀여워. 이란의 소년만의 음악성과 미적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란의 소년만의 아름다움은 되게 당당하고 좀 멋있고 정형화돼 있지 않은 세상에 갇혀 있지 않은 아니, 갇혀 있지 않은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이걸 한번 표현을 해주실 여진이를 구합니다. 여진이 그런 거 잘할 때 몸을 한번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오! 굉장히 미적이었어.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아함도 담겨 있을 것 같아. 저는 종이 한 장으로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나 지금 안 돼. 새로 공개될 뮤직비디오에 대해 스포일러를 약간 주실 수 있나요? 어떤 포스를 기대하면 될까요? 라인하신가? 네. 소화하신가? 깃털이 탔잖아요. 네, 왜 탔을까요? 버터플라이 때 저희 뮤직비디오를 찍은 장소를 한 번 더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컷도 저희가 다 약간 비슷한 장소로 찍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소품들이 다 달라요. 혹시 테이프 있으세요? 테이프가 뭐 하시게요? 테이프로. 아, 저 무서워요. 여기서 찔끔 보여주는데 너무 포인트를 너무 살리신다. 아, 여기 점이 있었네. 왼쪽 눈 여기. 준비를 하는데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정답! 진준언니! 언니가 셀프 메이크업을 할 때 굉장히 공들여서 이 베이스 하나만 하는데 여기 하나 착착착착착착착 활동시기에는 샵을 가니까 그럴 때 나올 때 준비할 때 오래 걸리는 사람은 제가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빨라요. 그럴 때 나갈 때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늦잠 자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또 스케줄 하니까 멤버들 늦잠을 자기 시작해요. 체리를 한번 깨워주는데 이게 2층 침대랑 베개로 얘를 때렸거든요. 넌 진짜 내가 20번 때렸는데 안 일어났어. 아, 근데 그리고 핸드폰 후르시를 켜서 이 얼굴을 비췄어. 맞아. 누가 제일 옷을 많이 사거나 가장 패션에 관심이 많나? 장본인이요. 아, 근데 고원이 옷을 진짜 많이 사요. 은근 많아요.
근데 멤버들 다 옷에는 관심 많은 거 같아. 다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지.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누군가요? 공준호 감독님. 이날의 삶을 지원하게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역할 일 하나만 주세요. 저도 파란색깔이 내 거야. 다 그리셨나요? 전 다 그렸어요. 저도 다 그렸어요. 전 다 그렸어요. 잘했다. 원이 이거 볼까? 좋아요. 눈과 이렇게 씩 올라가는 입과 우리 이번에 계단식 머리 네팔에다 했거든요. 이 계단 머리 님이 체리를 또 그렸어요. 잘 골랐어요. 잘 있나? 저는 탈출 언니인데요. 아유 잘했어요. 이 뾰족한 언니 얼굴 형과 언니가 옆에도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 눈 옆에랑 여기 또 정포인트하고 언니가 입술이 또 옹졸해요. 저 입술 진짜 나가요. 그리고 항상 저희한테 자기야라고 부르거든요. 자기야 아이디 자기야. 자기야 소리예요? 아니 저는 약간 그 초등학생 때 그렸던 그 느낌을 살려서 그려가지고 근데 머리가 엉덩이야. 뭔지 알지? 저는 솔직히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얼굴은 똑같지 않아요. 음식이 언니. 내가 인터넷 그 여자 주인공 그 인터넷 소설? 로비 로제 나온 거. 진짜 진짜 예뻐요. 피디님이가 예쁘니까 눈이랑 동그랗게 생긴 거 다 넣고 코 높으니까 이렇게 커도 좀 한번 이렇게 흔들 가서 이랬어요. 저는 진 소울 언니를 보는데요. 기대. 우와. 짱이다! 시그니처 포즈였어요, 똑같이. 반대했어. 와, 똑같아. 와, 진짜 인정입니다. 엄청 알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렸거든요? 아, 몰라. 아, 이거 좀. 이거? 제가 다른 쪽으로 다 살려요. 목이 없어요. 아, 얼굴만 위해서. 아니, 근데 가까이 보면 입술이 진짜 똑같이 있어요. 저는 특징은 다 살려서 얇고 약간 처진 이 입술. 아. 눈이 저렇게 크는데. 나 눈 이렇게 큰데. 그렇네요. 처음 나왔네. 저는 추연이를 그렸는데요. 네. 오. 뭐야? 턱이 이게 뭐야? 턱이. 야 이거는 턱이 왜? 자켓처럼 누워 있어요. 그래 그럼 고마워. 귀여운데 나 점점 실망하고. 아쉬워. 뒷줄 점점. 이브가 이런 옷을 입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니 목이 왜? 이거 알지? 솔직히 이거 잠옷 입잖아. 아 근데 저 질문이에요. 저 목적은 뭐예요? 아 이거 언니 솔직히 말하면 이 목이 진짜 목이 울땡아 섹시한 거야. 솔직히 인정하지. 이거 머리가 너무 웃겨. 이거는 이제 집에 갔는데 스케줄은 7시에 끝났어요 분명. 근데 새벽 3시까지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작업만 갈아입은 이분이. 제 손이 너무 웃겨. 이제 소파에 앉아서 남들 계속 웃기는 거죠. 아 뭔지 알아. 이분은 없어요? 제 스케줄은 끝나지 않았죠. 그럼 이제 스케줄 시작해볼까요? 이게 여는 카드가 있으네요. 아, 아니, 머리 열어주실래요? 네. 머리부터 약간 준비 많이 했어. 화물을 찍고 앉으세요. 진짜 역할만 했고 숱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눈썹은 이제 이 친구가 한 번씩 이제 미간 찌푸리는 게 습관이었죠. 예쁜 입술 했고 어깨는 이 그림을 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이제 테이프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와 그러다가 테이프가 아니야. 대박이다. 와 진짜 정성 언니 고양. 똑같아. 어 닮아. 나는 고아 언니를 그렸어요. 네. 아 무서워. 무서워. 남들은 고아 언니를 귀엽게 보죠. 고아 언니의 서늘한 고아 언니 뒷모습밖에 안 보여줘. 와. Thanks for watching. Thank you.